강남이 부부싸움 안 하지? 안 하지. 우리는 아예 안 하지. 우리는 혼나지. 일방적으로 우리는 혼나는 게 아니라 네가 혼나지. 싸운다고 안 하는구나. 싸움이 안 돼요. 강남이 강남이 이상화 중국 베이징 올림픽 출장 갔잖아. 처음으로 한 달 동안 가 있는 거야. 이상했겠다. 그래. 그럼 뭐 외롭지 완전히.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이제 사업을 못 먹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았잖아. 국가대표 이상화 씨 없이 못 사는 아 요새 유튜버를 엄청 잘 돼가고 있는 강남이다. 예! 야, 어디 있죠? 아, 또 시청자분들이 우리 아영 뚜둥 그 채널 통해서 보시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해서 인사하면 그럼 얼마나 반갑겠니? 자기 메인 모국어로. 프리벳 드루지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뭐 프리벳. 프리벳. 다음 우리 프랑스는 웨슐리가 비옹 비앙. 웨슐. 안녕이 안녕? 어 친구들한테 안녕이야. 그러면 이제 비앙. 내 이름 비앙. 파비앙이잖아. 그러면 비앙. 똑같은 비앙이야. 비앙. 봉주르. 봉주르 안녕하세요고. 프랑스인한테 이제 웨슐 비앙 비앙이라고 하면. 그럼 바로 친구가 될 수 있어. 아, 이게 진짜 프랑스인만 아는 표현이야. 아, 뭔가 되게 생소했어. 오케이, 알베르토. 우리는 그냥 반말로 해줄까? 어. 반말이 그거야. 차오. 차오. 안녕. 그리고 우리 이탈리아 지역마다 언어 다 달라가지고 나는 원래 베네치아 사람인데 그 수산 도시 베니스에서 인사 이거 오이 당근 자 우리 강남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인사죠? 어 인사는 그 친구 버전 친구 맞아? 갱기 됐어 위나 갱기 사이코 갱기 사이코는 뭐야? 그러니까 기분 좋다 사이코 위나 갱기 사이코 갱기입니다 사이코 하면 뭐라고 해야 되노? 어 갱기 자 아 진짜인데? 갱기 근데 난 진짜 제대로 가르쳐준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인 활동을 하니까 딱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들끼리 가르쳐 왜 저래 얘들이 친구들끼리 하는 거 말고 초면에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거 존중한 거 일본말로 존중한 거 그러니까 착한 거 존댓말 아 미나산 너 뭐 권니치와 고급 식당집 들어갈 때 내가 왜 이 자꾸 정중한 걸 물어보냐면 한국에 내가 이제 프로 선수생활 할 때 우리 팀에 항상 외국인 선수들이 두 명씩 와 있었잖아. 그 걔들한테 우리 팀 동료 애들이 직구준 애들이 자꾸 이상한 한국말을 알려줘.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 은퇴할 때 나 40이었는데 스물 몇 살짜리 외국인 선수가 아침에 보면 자꾸 나한테 뭐 엉뚱한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누가 알려준 거지 뭐 이 X가 밥 먹었어 뭐 이런 걸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게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야, 근데 야, 이거 알아. 야, 알아? 야, 운동에 살이 눈치 얼마나 빠른데? 속은 안 눈치 빠르나 안 빠르나? 아이고. 상대나 운동하는 사람 눈치 빠르다. 근데 우리도 보면 역부터 배워요. 맞아. 아니 그래서 내가 배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일본 말이 화나면 X가 엄마. 어, 잖아 한국말은 여기서 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쉬 이게 최고야. 복싱력이지, 복싱력. 외국인들도 화났을 때는 여기서 화내야 되니까. 쉬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 결혼하고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었는데 오랜만에 호동이 만나서 신났지. 기분 좋아서. 아니 그래서 연세막당 같은 데서도 네. 쓰면 안 되는 말, 욕하면 안 되는 말, 욕하고 잠깐 가르쳐 준다며. 근데 쓰지 말라고 하는 순간부터 쓰고 싶지. 강남. 강남.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강남이가 귀하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우리 이제 한국이에요. 이름 강남구 이름을 지금 고민 중이야 사실은 옛날에 호동이가 나한테 촬영하면서 야 우리 강씨 아이가 이래가지고 나 권씨인데 강씨 아이가 오해가 있네 오해가 있어 엄마가 권씨고 근데 그 권강남 공강한 남자 권강남이 좋아 권강남. 와이프가 또 이상화 이씨니까 이강남으로 살까 아니면 그냥 강남 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권강남이 좋아. 아니 강남이 예전에 동사이몽에서 그 귀하 시험 준비하고 뭐 이런 게 그 뭐 한
벌써 한 2년 전 아니야? 2년 동안 지금 계속 떨어진 거지? 그치. 처음에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게 3년 전이야. 와. 3년 전인데 3년 걸려. 이게 기하 시험 필기 3번 면접 2번 마지막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지. 다시 일본 가서 또 서류를 따와야 되는 거야. 면접은 그러면 뭐 어떤 질문 하노? 들어가잖아. 일단 한 5명 정도 있어. 이렇게 5명 정도 있어. 5명이요? 중국 사람, 뭐 몽골 사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약간 파이팅! 야, 우리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럴 때만 왜 못하게 나와. 해가지고 파이팅! 하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일단 이제 노래를 하는 거지. 국가 외국가를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섯 개 방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가. 2대 1이야 2대 1. 그래서 이제 해서? 내가 떨려가지고 내가 그 면접 그 울렁증? 그렇지. 그게 있어. 아니, 가수였잖아. 아니야 나 그게 싫어. 오디션 막 면접 제일 싫어. 근데 너무 떨리는 거야. 그래서 가사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너무 빨리 한 거야. 근데 옆에서 그 중국분이 100% 했네 랩. 동해물과 아니 만남 예전에 저기 MIB 할 때 랩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있는데 너무 막 민망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동해물과 빨리 해결하고 빨리 끝내자 진심 이분들은 무조건 다 붙었을 거야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애절하게 진짜 불렀네 간절하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지 뭐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랑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얘기하는구나. 아니 그래서 아니 처음에 면접 떨어진 적도 있어? 네. 갑자기 정들 맞지?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옛날에 동상이몽 할 때도 내가 그 얘기했었는데 사실 말하는 실력은 잘하잖아. 강남 정도면 거의 뭐 외국인 수 중에 아니 탑인데 맞아 내가 말을 잘하잖아 근데 면접을 떨어진다는 게 어떻게 이게 너 가서 까불었어? 아니 왜 까불어 그거를 지금 면접 잘하고 까불어. 마지막에 합격입니다 했는데 네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건 여유 없어 절대 그러니까 이걸 가르친다 그러더라고 나도 제 교육을 시키려고 제 그 과외를 시켜줬거든 근데 진짜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려운 진짜 게 진짜 어려워 등기소에 가서 당신이 뭐 서류상 어떤 맞아. 것을 띄워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틀릴 사람이야. 야, 너네 테러리스트가 옆에 있어. 야 여기 다 테러리스트야. 카메라 감독님들 다 총이야, 저게. 어떻게 누구한테 전화할 거야? 전화를 할 수 있어? 112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다른 전화번호가 있단다. 몇 번이야? 테러리스트가 전체가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한다고 그래 근데 아니지만 112 이런 거 아니야? 경찰이 112 아니가 아니고 따로 있단다 근데 뭐 맞아? 수도권 터지면 어디다 전화해야 되고 이게 엄청 많아 이런 것도 외워야 되고 진짜 좀 어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다 공부해도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운 어떤 발음들이 있지 발음이 어렵게 너무 많지 그 일본은 받침이 없잖아. 받침이 없어. 일단 강남. 응이 없다. 이응 강남 뭐야 나. 이응이랑 니은이잖아. 그러니까 미완. 저 인사 PD님이랑 인사. 그 JTBC PD님이었어 그때. 대표님이 우리 회사 신인이에요. 안녕하세요 가나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나. 가나니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 연애 및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탈리아는 약간 좀 표현을 좀 잘하잖아. 해서 부부 싸움은 일체 없을 것 같아. 부부 싸움 있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표현만 하는데도 부부 싸움 당연히 있는데 근데 우리 진짜 기본적으로 일단 와이프나 여친한테 맨날 표현하고 너 너무 예쁘다. 아침에 와이프 때마다 오늘 또 너무 예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몇 년 지나도? 그리고 그럼 그래? 나 만난 지 13년 전에 맨날 얘기하지 그러다가 스킨십 많이 해 우리 뭐냐면 인사 뽀뽀잖아 그치 인사 자체가 괴로운 뽀뽀니까 아니 근데 또 연애할 때 초창기에는 많이 싸웠다면서 뭐 이것저것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싸웠지 어떤 문화 차이가 있지? 일단 가장 큰 문화 차이 우리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 안 돌리는 거야? 3점 근데 한국은 약간 돌려서 얘기하잖아 마치 상대방 미안하지 그러면 않게 그러면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연락을 하잖아 그러면 뭐 와이프가 이번 주말에 뭐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됐네?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난 이번 주말에 어디 간다
지정했으니까 나 너 만날 거야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그치 이제 돌려서 나 일이 이제 없으니까. 난 시간이 생겼어. 그게 문화 차이가 아니라 눈치가 없는 거 아니야? 눈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바로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얘기하는 거야? 취소됐네 만날래? 아. 근데 우리 와이프 듣기도 이제 완전 한국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나 처음에 맨날 뭐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바로 알지 뭐. 이제 딱 눈치껏 이제 눈치 만들었구나. 지금 이제 눈치 선수지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 파악하고 와이프한테는 바로 순서 바로 한마디 안 해도 바로 알아. 강남이 부부싸움 안 하지? 안 하지. 우리는 아예 안 하지. 우리는 혼나지. 우리는 혼나는 게 아니라 네가 혼나지. 싸운다고 안 하는구나. 싸움이 안 돼요. 강남이 요즘도 혼 많이 혼나? 강남이 이상화 중국 베이징 올림픽 출장 갔잖아. 처음으로 한 달 동안 다 있는 거야. 이상했겠다. 그럼 뭐 외롭지 완전히.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진짜? 이제 사업을 못 먹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았잖아. 막 나를 못 먹게. 막 음식 같은 걸 많이 살찌니까. 뭐 와이프 갔으니까 그냥 친구들 부르고 뭐 라면 신나게 먹고 이런 거나 찍자 해가지고 찍었어. 근데 그게 말도 안 되게 터져버린 거야. 저기서 또 많이 나왔구나. 근데 중국은 노트북이 안 돼. 오.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한 달 동안 다행이다. 한 달 동안 다행이다 했는데 짤이 도는 거야 이게. 짤이 도는데 와이프가 봐버린 거지. 그래서 상화 씨가 봤겠지. 또 혼났어. 또 혼나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저번에 살짝의 다툼이 있었어. 진짜 살짝이야. 소파에서 앉아 있었어. 길어질 것 같아서 평화주의자라 좀 나갔다가 뭘 시키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났어. 근데 와이프가 앉아! 이러는 거야. 근데 앉았어. 근데 강아지랑 같이 앉았어. 강아지 두 마리랑 나랑 같이 앉았어. 우리 혼났어. 그래서 약간 이게 결혼 사인이구나. 그럼. 이게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잘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와이프가 못 먹게 하는 게 내가 지방간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지. 그런 게 있어. 그래도 그 한 달 출장 갔는데 그것도 외로웠다고 한마디 했죠. 외로웠다고. 근데 진짜 한 달 동안 중국 가 있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4년에 올림픽 한 번 한다는 게 좀 그래? 재밌잖아! 1년에 한 6번 했으면 좋겠어, 올림픽은. 이게 그만큼 부부 금술이 탄탄하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